나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카메라랑 너무 낯가리는 기분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거의 두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폭풍 같은 강의를 소화를 하고 이제야 좀 짬이 나서 유튜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라서 뭐 이렇게 대단한 영상을 하기보다는 뭐 사실 대단한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었지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수다도 떨면서 겟레디윗미를 하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부터 해볼게요. 봄부터 계속 이 조합이기는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바르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언제부터 썼지?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에스티로더엘리 뉴트리브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좀 비싸요 여러분. 근데 다크닝도 적고 피부결을 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촉촉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노란기가 있는 피부를 핑크빛으로 좀 화사하게 탁 톤업 시켜주는 이 컬러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 촉촉한 물광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즘 같은 마스크 시국에는 확실히 파우더 처리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확실히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실크 요거 제가 여름마다 진짜 잘 썼던 건데 요거를 조합을 해서 잘 썼었어요. 근데 반반 썼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요거의 비중은 한 7대 3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이것만 단독으로 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한남동에 오랜만에 갔어요. 뭔가 그런 핫플을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막 유명하다는 파스타집 가서 파스타를 먹는데 요 대각선 오른쪽에 앉은 여자분이 저를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대여섯 번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엄청 뚫어지게 약간 저기 왔죠. 나를 영상에서 보신 분 같다. 그래서 그냥 약간 신기하니까 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구독자가 귀여운 쩌리 유튜버인데 그래서 그냥 이제 조용히 밥을 먹었죠. 근데 약간 평소보다 조용히 밥을 먹은 건 사실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저희 테이블보다 그 손님 쪽 테이블이 음식이 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식사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희 테이블에 휴지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보니까 그 제 구독자님이셨고 이렇게 휴지에 급하게 이렇게 편지 써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죠. 제가 유튜브를 좀 쉬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완전 감사했어요. 그리고 컨실러를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좀 하이라이트 겸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적당한 잡티는 그냥 보이게 커버를 그냥 적당하게 하는 편인데 이런 눈 밑이나 T존 부위에는 약간 밝혀줄 겸 한 톤 밝은 컨실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 파우더 처리도 꼭 해줄게요. T존 부위하고 여기 옆에만 합니다. 눈가하고.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진짜 여러 번 영업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웨이크 메이크 브로우 펜슬, 저는 다크 브라운 컬러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추하고 싶은 거는 색조들인데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 토니모리에서 이번에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색조합 딱 좋은 이런 6개의 조합으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요거가 진짜... 이거 진짜 웜톤분들 바르면 분위기 진짜 난리 나는 것 같아요. 먼저 요걸로 눈 전체를 깔아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사실 발라도 진짜 괜찮은데 평소에는 진짜 가벼운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섀도우 하나만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요걸 갈게요. 하, 진짜 미쳤죠. 진짜 가을이 제일 화장할 맛이 나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깔아줄게요. 어떡해. 난리다 진짜. 너무 분위기 있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살짝 짙은 컬러니까 아까 쉐딩해줬던 그 브러쉬로 블렌딩을 조금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요 펄이에요. 요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은은한 잔펄 느낌 쓰거든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해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딱 하고 살살 풀어줍니다. 전체적으로는 살짝 빛나게 이런 느낌으로만. 그리고 요거 약간 레드 브라운, 요 짙은 브라운 요거 있죠? 요거를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짙은 컬러를 해주면은 눈이 더 아래로 내려가 보이면서 밑임 효과가 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눈화장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깜빡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유명템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요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바로 요거 어반디케이 제품이거든요. 스페이스 카우보이. 요게 애교살에 바르면 굉장히 영롱영롱하다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펄이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요거를 애교살에 한번 발라볼게요. 요게요 약간 은색 펄이기는 한데 각도에 따라서 완전 진짜 생 실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핑크빛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또 실버 같기도 하고 약간 오렌지 펄 같기도 하고 이게 펄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실제가 훨씬 영롱한 그런 섀도우예요. 그리고 블러셔는 요 페리페라 요 제품 발라줄 거예요. 이게 누드 치크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톤 다운된 컬러 두 개에 요 하이라이트 컬러 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뮤트 톤이신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 왼쪽 컬러를 앞볼 부분에 살짝 발라줄게요. 요런 되게 은은한 요런 컬러예요. 오랜만에 색조 하니까 지금 완전 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 사실 저는 요즘에 약간 컬러 립밤에 빠져서 예전에 제가 한번 비건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렸었던 이 멜릭서의 립밤인데 약간 이런 색깔 조금 은은하게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아까 바르고 이 영상을 켰는데 요거를 그냥 저는 베이스로 이렇게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확실히 뭔가 브라운하게 했으니까 좀 더 요 입까지 색조를 한번 맞춰볼게요. 역시나 토니모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벨벳 틴트예요. 이 종류가 진짜 되게 잘 나왔는데 보시면 웜톤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가을 컬러가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매트해가지고 각질 관리를 조금 하고 발라야 되기는 해요. 아니면 저처럼 촉촉의 립밤을 하나 깐 다음에 발라야 돼요. 요렇게 발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하고 옷까지 한번 입고 다시 올게요. 요 자라 자켓을 입어줬고 이게 아무래도 허리선이 잡혀있는 자켓은 아니거든요? 살짝 허리선을 이렇게 잡아줬었어요. 그랬더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꿀템 하나를 찾았는데 제가 요즘에 외출할 때는 꼭 요 픽서를 뿌려주고 나가거든요. 요게 오하이오후 메이크업 픽서인데 얇은 수분 보호막을 딱 씌워줘요. 그래서 일반 메이크업 픽서가 되게 건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은 좋아도 좀 저같이 건성이신 분들은 좀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많이 나서 잘 안 바르셨을 텐데 저 요즘에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볼게요. 여러분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안녕!